한국 선비 문화의 보고 유교 현판 이야기 기획 시간입니다. 봉화읍 석천계곡 바로 옆에 있는 삼원계원은 충재 권벌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는데요. 특히 충재 선생의 시호 충정공은 충절의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정공 권벌 선생의 도덕과 풍절을 경모해 건립된 봉화읍 삼계서원은 1660년에 사액을 받았지만 대원군의 회철로 사라졌다가 1951년 복설됐습니다. 충재 권벌 선생은 30세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내외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특히 출사 초기 은관을 지냈던 그는 명종 때 외척인 윤원형 일파의 잘못을 비판하는 등 직언을 서슴치 않을 정도로 강직했습니다. 사당인 충정공사는 충재의 시호를 사당 이름으로 썼으며 임금을 섬김에 충절을 다했으니 충이요. 순수한 행실에 어긋남이 없으니 정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강당인 정일당은 서경대우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전일하게 지켜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다.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이라고 한 데서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서원의 동서재인 사무사재와 무불경재 등은 일반 서원 편액과 달리 넉자로 되어 있고 그 내용적 의미는 한결같이 내면의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계서원은 특히 1895년 을미의병 때 유림들이 권세현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경문을 쓴 것으로 구국활동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삼계서원 바로 옆에 있는 석천계곡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인데요. 계곡을 따라 조금 가면 석천 정사가 있고 20여 분 더 올라가면 충재 종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닥실마을 충재 종택은 바위 위에 정자를 세운 청암정 등 뛰어난 경관으로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